1.8의 에버리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방법과 또 동일한 방법을 지금 또 설계 중이죠. 네. 근데 강약이 항상 일정하게 맞출 수 없다, 스피드라는 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트롱피아니 선수의 샷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런 거죠. 힘 있으면 또 각이 비슷하게 맞춰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첫 번째 세트보다 일단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김혜은 선수 역돌리기로. 아, 오늘 두께가 좋습니다. 김예현 선수. 남기나요, 근데? 네. 빨간 공 돌아서 나오고요. 나올까 말까 한 공으로 보였는데 이걸 오히려 남겼어요. 오늘 원쿠션에 워낙에 길게 코너 근처에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남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승점 9점. 더 작아졌기 때문에 두 네. 선수 모두 더 긴장이 되겠죠. 빗겨치기. 아, 이공 키스 안 났더라면 짧게 각 형성 잘 됐거든요. 네. 굉장히 힘있게 들어갔는데요. 좀 속도가 빨라야지 더 짧게 각도가 이제 진행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 또 스피드까지 써서 키스 안 났더라면 빨간 공 근처로 뭐 분명히 왔습니다. 키스의 방해를 받았고, 네, 일목적으로 붙어 있어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아, 이번엔 붙어 있는 공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키스가 네. 나면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일단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흰 공이 먼저 올라가서는 내공의 길을 만들어내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흰 공보다 내공이 3쿠션 지점에 더 일찍 도착해야 돼요. 노란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일단 두껍게 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역돌리기. 자, 노란 공 방해 받지 않았고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일단 항상 그 일목적구는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는 게 이제 빨간 공 쪽으로요. 네. 그게 제 1순위죠. 뱅크샷. 아, 이거 너무 길게. 지금 빨간 공의 왼쪽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빨간 공을 한참 지나갔어요. 네. 두공 사이를 빠르게 지나쳐 나오고요. 아, 멀리 있는 공, 흰 공의 오른쪽을 노리는데요. 네, 흰 공을 먼저 보는데 뒤돌리기. 너무 얇게 맞은 게 아닐까요? 네. 네, 얇았습니다. 얇게 맞추는 것까진 됐으나 이 정확한 두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공이 완전 밀착돼 있으면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길을 많은 길을 지금 제한시키고 있어요. 거의 뭐 창의적으로 지금 만들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왔다 갔다를 시킬 것 같은데 워낙 난구였죠. 아하, 네. 아, 3세트에 이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길이 달리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창의성을 더해봤는데요. 역시나 어려웠고요. 아, 쉽지 않은 배치. 뭐 두께감은 나쁘지 않은 김연 선수입니다. 네. 아, 두께가 아예. 하하. 지금은 측에서 처음부터 옆돌리기보다는 단장단으로 길게 빗겨 올라가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았고, 지금은 큐가 좀 미끄러진 것 같아요. 1, 2세트는 5이닝, 6이닝에서 끝이 났는데 지금 마지막 세트 긴장감이 어마어마하죠. 아직까지 네. 두 선수 이렇다 할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길게 와 조금 살짝 두꺼웠습니다. 네. 1, 2세트였다면 맞춰냈을 공인데요. 오, 네. 네. 코너에 깊숙이 꽂히면서 지금 멋진 각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멋진 장면 보여주고. 아, 과감해요. 네. 무회전으로 얇은 두께를 맞춰냈는데, 네, 쉽지 않은 상황을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역회전으로 길게 뽑아냈는데, 조금 부족하죠. 아, 네. 부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우, 공 들어갔더라면은 뭐 다음 포지션이 열리면서. 네. 주도권이 김연 선수에게 확 넘어갈 뻔했어요. 현재 점수 1대 1.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키스도 빼내고 네. 득점까지 해내는 네, 좋은 네.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어요. 일단은 일목적구를 얇게 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원쿠션 맞고 빨간 공 쪽으로 오기 때문인데 스롱피아비 선수의 아주 멋진 해법을 볼 수 있었죠. 네, 득점 완벽하게 해냈고요. 이 좋은 득점이 또 상승세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공이 조금은 짧아지는 그런 성질이 공에 들어가면서 네. 충분히 좀 칠만한 공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흐름이 이어지지 네. 않네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 투 이후에 쓰리 갈 때 왼쪽으로 휘어지거든요. 네. 그럼 짧아지는 커브가 되는 거죠. 아, 스롱피아비 선수도 주문을 좀 걸어봤는데요. 네. 아, 공들이 어려워요, 지금. 이 두께를 맞추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흰 공의 오른쪽으로요. 아, 너무 길게 가는데. 네. 끝까지는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아주 꾸벅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표시는 많이 안 나지만 아주 큰 행운이에요. 될까 했는데 됐어요. 그리고 공이 또 지금 일단 뱅크샷 뭐 뒤돌리기 다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뭘 선택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현 선수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길이 너무 많이 보여서일까요? 뒤돌리기로 3뱅크가 있는데 김현 선수는 3뱅크 계산을 조금 더 천천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죠. 네. 자, 빨간 공 네. 중앙까지 뱅크샷 들어갑니다. 점수 4대 2. 그 행운의 포인트가 네. 김예은 선수에게 뭐 뱅크샷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네. 징검다리가 되면서 네, 송태비 선수가 아주 심란해지겠는데요. 되돌리기 굿샷입니다. 좋습니다. 김현 선수 흐름을 제대로 탔습니다. 두께가 이렇게 간단한 두께는 아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두께 처리하면서 네. 빠질 틈 없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바로 다음 공격 뒤돌리기로. 아, 와. 빨간 공 두께 좋았어요. 빨간 네. 공을, 끝까지, 예. 들어가는군요. 네. 저 조그만 틈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림이 순간 보였어가지고. 여기서 빨간 공을 장쿠션에 먼저 맞추는 게 이게 바로 제일 필요한 기술입니다. 와, 거침없이 공격 진행을 합니다. 점수 6대 2가 됐고요. 지금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 내 공은 엄청나게 지금 난구죠. 네. 이것마저, 와, 와. 못 말리겠는데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첫 세트를 11대 0으로 지고 나면은 많이 의기소침해질 텐데, 김예은 선수는 오히려 더, 네. 네,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더 자극을 받아서 첫 번째 세트와는 완전히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또한 번의 난관을 맞이합니다. 길은 있으나 지금 빨간 공이 내 길을 가로막는 게 보이거든요. 네. 회전을 안 주고 약간 두께를 써야 돼요. 아, 여기서. 그러니까 키스가. 회전을 안 주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네. 두께를 조금 더 쓰는 게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께마저 얇으면서 키스를 피해내질 못했네요. 키스가 정통으로 맞아버렸고요. 그래도. 난구를 풀어내고 행운의 득점 이후에 뱅크샷 하이런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지동 선수 뒤돌리기 갑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평이한 두께로는 지금 만들기 어려운 뒤돌리기였습니다. 두께를 아주 뭐 정밀하게 맞추지 않으면 각도를 만드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았던 배치였어요. 아, 지금 두께는 얇기만 하면 되죠, 이제. 네, 김혜영 선수의 뒤돌리기. 네, 잘 맞춰냈습니다. 이제는 매치 포인트. 와, 매치 포인트까지 왔는데 멀리 있는 공. 두께 잘 쳤죠. 얇게 잘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도 얇게 나가면 됩니다. 아, 두껍게 나갔는데, 그렇다면 짧게 가야죠. 네, 빨간 공. 이렇게. 맞춰냅니다. 무슨 경기가 순식간에 끝나버린 느낌이에요. 네.
첫 세트를 뭐 11대 0 아주 쾌조의 출발했던 스롱피아미 선수인데, 두 번째 세트 김예 선수의 공격 내용이 워낙 좋았습니다. 마지막 그 세트 포인트는 행운의 득점이긴 했지만, 그러면 스롱피아미 선수의 마음을 약간 좀 흔들어 놓은 것 같고, 세 그렇습니다. 번째 세트에도 초반에 득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김예 선수가 공격이 한번 터지다 보니까 계속 뭐 걷잡을 수 없는 네, 그런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갔었죠. 네, 첫 번째 세트 김혜은 선수가 득점이 아예 없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확실히 본인만의 속도 몰입을 해냅니다. 김혜은 선수가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8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시리즈 시즌 후반에 지금 종반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김영현 선수인데 이번 투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강 진출자는 김혜은 선수였습니다.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윤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